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턱이 빠진 이신이 음식 먹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이신이를 간호하자.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씹을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과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제가 얼른 낳고 좋아져야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이신이 간호하는 모습. 내가 요즘 죽을 만들어 먹는 김치죽을 만들어 먹자. 그래서 오늘은 김치죽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장하고 지금 바로 카메라 켰어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김치죽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냄비에 김치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네, 정말 너무 잘게 잘라줍니다. 왜냐면 제가 씹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참기름을 두르고, 저는 아파서 먹잖아요. 근데 그 몸이 아파서 먹는 죽이 아니라 맛있게 먹고 싶은데 턱이 아파서 못 먹는 아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만들 거예요. 물을 볼까요? 김치를 볶았으면 불을 줄여.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마늘 볶음밥 마냥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만 부어서 끓여줄 거예요. 나 너무 먹고 싶어, 맛있는 게. 넣고 물을 넣어줍니다. 요 현미밥을 넣겠습니다. 제가 요즘 현미밥에 꽂혀서 한 박스 샀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넣고, 전자레인지 안 데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볕이 아주 쨍쨍합니다. 쨍쨍. 잘 풀어졌죠, 아주. 이때 이제 계란을 풀어 넣어줄 거예요. 어이, 안 돼. 계란을 넣고 터뜨려서 이렇게 풀어주면 더 걸쭉해지죠. 짜잔, 제 마음대로 만든 이신이표 김치죽. 턱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거는 팬분이 주신 김자반이에요. 김자반 넣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일단은 참기름을 뿌렸지만 살짝 조금 더 고소하게 먹고 싶으니까 참기름을 좀 뿌리고. 으이씨, 많이 뿌렸다. 괜찮아? 이렇게 먹는 거지. 짜잔.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겁나 뜨겁거든요. 원래는 김치 낙지죽? 그 낙지김치죽? 그거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만들어 먹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어 먹었는데 훨씬 좋네요. 역시 한번 끓이니까 완전 부드러워. 진짜 바닐라 뭔가 짱 맛있다.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다 먹었어요. 이거 두 개 있는데 하나 다 먹었어요. 제가 이쪽이 지금 이쪽이 아파서 자꾸 이쪽을 씻거든요. 이쪽 근육이 엄청 발달될 것 같아요. 정말 턱의 소중함을 한껏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좋아져서 다음에는 맛있는 한식 만들어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음식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가 제 주 컨텐츠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맛있는 거 먹어서 리뷰도 하고 싶고, 막 원래 난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막 다 막 먹고 리뷰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턱이 이러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턱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병원도 알려주시고 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병원도 가고 그러려고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원래 막 다 때려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 참치도 있고 해서 참치도 넣고 햄도 넣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덜 물이 가려면 이 정도가 간편한 것 같았다. 예전에는 두부 먹고, 두부가 엄청 부드러우니까 두부 많이 먹고 요거트 이런 걸 먹었었어요. 아! 안 돼! 아니야! 이게 진짜 맛있어요, 김자방. 턱이 아프면 쉬라고, 찍지 말고 쉬시라고 하는데 저는 쉬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럴수록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좀 이런 게 있어서 턱이 아프니까 활기찬 모습을 떠나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지금. 거의 김자반이 먹는데? 김자반 죽인데? 아, 이렇게 맛있냐, 김자반. 씹는데 무리를 안 주니까, 김자반이.
맛도 좋고 같이 곁들여 먹기 너무 좋아요. 저는 몸이 아픈 건 아니니까. 식욕은 지금 미칩니다. 진짜 식욕이요 여러분. 못 먹으니까 식욕이 막 진짜 다 먹고 싶어. 삼겹살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근데 삼겹살 절대 못 먹어. 너무 맛있어.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끝났어. 내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거. 통삼겹살, 막 오겹살 구워서 밥 넣고 쌈장, 파김치 막 이런 거 넣고 크게 쌈 먹는 거. 네 여러분, 오늘은 신이표 김치죽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뭘 찍어서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지금 그냥 내가 이렇게 먹고 있다를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되게 가볍게 그냥 제가 죽을 만들어서 먹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져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머릿속에 지금 먹고 싶은 생각밖에 식욕밖에 없어 지금. 잠잘 때도 먹을 생각, 아침에도 먹을 생각, 지금도 후식이 먹고 싶고 막 그러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맛난 음식 들고 올게요. 안녕.